탄력성은 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종류, 응용, 그다음에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여기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쉽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어렵다 쉽다 이런 걸 판단하실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뭐를 몰라서 이게 어렵다고 느끼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 이제 질문하면은 다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해.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사실 쉬운 게 있거든. 이런 거는 어렵지 않아.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뭐냐 하면은 개념. 개념은 이제 그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게.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은 수량이 크게 변한다 이런 뜻이에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근데 이게 원래는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물리학. 원래 이제 이 마샬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물리학에도 조예가 있어서, 조예가 깊어서, 물리학에서 사용하던 이 탄력성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을 한가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실험을 할 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그 반응의 크기가 충격의 크기에 비해서 더 크냐 작으냐로 이렇게 뭔가 실험을 이렇게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충격보다 반응이 크면 탄력성이 큰 거고요. 충격보다 반응이 작으면 탄력성이 작은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수요 공급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반응이에요. 그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었어요? 가격이 있었죠. 가격이 충격이 되는 거죠.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도 가격 있죠.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거고요. 또 소득도 있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관련재 가격이 있죠.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변하긴 변해도. 자, 그래서 탄력성을 세 가지를 이렇게 수요에서 얘기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그러죠. 관련재 가격이 변할 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련재 가격 탄력성 안 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A제 가격이 5% 변할 때 B제 수요량이 3% 변하고 또 A제 가격이 5% 변할 때 A제 수요량이 4% 변한다 이렇게 할 때 가격이 변하는 건 뭐가 변했어요? A제 가격이 변했잖아요. 근데 수요량이 B제도 수요량 변하고 A제도 수요량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A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A제 수요량 변하는 거 얘기할 때는 그냥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A제 가격 변할 때 B제 수요량 변하는 거 얘기할 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서로 다른 자가 되기 때문에 A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B제 수요량 변하거나 또는 B제 가격 변화에 대해서 A제 수요량 변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A제, B제 이렇게 나와요. 또는 X제, Y제 그렇게 할 때 A제, B제 서로 다른 재화가 나올 때는 뭔 탄력성 생각해야 돼요? 교차 탄력성이에요. 같은 재화일 때는 가격 탄력성. 소득 얘기가 없잖아요. 얘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소득 탄력성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소득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렇게 구별해. 이렇게 하면 차라리 우리 시험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A제, B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X제, Y제도 나오는데 어떻게 또 나오는가 하면은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 변화율에 대하여 소형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몇 퍼센트? 같은 거죠. 소형 아파트. 근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하는 경우 오피스텔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서로 다르죠 이게. 그럼 무슨 자리에서 나와야 돼 또? 교차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꼭 X, Y, A, B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재화가 나오면은 거는 교차예요. 근데 더 헷갈려요 사실은. A제 B자면 너무 이제 너무 쉽고 된 게 A, B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 또는 뭐 소형 아파트 이렇게 말이 이제 길어지 단어가 길어지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단지 그냥 비교해서 얘기만 해주면 되니까. 자, 아무튼 수요 쪽에서 주로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요. 공급 쪽은 그냥 곁다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하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거의 자동으로 해결됐던 것처럼 여기서도 요 세 가지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격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자는 다 뭐가 가는 거예요? 분자는 수요량인 거죠. 얘네들이 분모죠, 분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이죠. XJ 가격 변화율에 대한 YJ 수요량 변화율, 요렇게. 자, 이걸 정답으로 나타내는 거요. 퍼센트로 나타내요, 퍼센트. 퍼센트로 나타내야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은 금액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100원 하는 게 200원 하는 거 하고요. 1000원 하는 게 1200원 하는 거 하고. 금액으로는 100원 하는 게 200원, 100원밖에 안 올랐죠. 근데 1000원 하는 건 200원 올랐죠. 근데 퍼센트는 다르죠. 이게 어떤 게 더 많이 올랐다 그래야 돼요? 100원 하는 게 200원 했을 때 더 올랐다 그래야 되죠. 제가 새콤달콤을 좋아하는데. 아, 처음 말씀드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아,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새콤달콤을 30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그게 한 개 100원 할 때부터였거든요. 한 개 100원 할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한 개 100원 할 때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그거를 새콤달콤을 1000원을 주면 10줄을 주잖아요. 10줄을 주거든요. 이 한 줄이 100원이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포도맛하고 딸기맛이 더 맛있어서 그거를 더 많이 사고 그 다음에 가끔가다 사과맛, 뭐 복숭아맛 이렇게 이제 가끔 구색을 갖춰서 이렇게 10줄을 사서 하루종일 이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은 하루에 10줄을 다 먹어요. 하루에 10줄을 다 먹어요. 이게 이 까는 것도 이렇게 동시에 쫙 이렇게 까야 이게 7개가 싹 떨어져요. 이렇게 7개가 그 까먹는 것도 일이 그것도 이렇게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한꺼번에 까놓고 가지 이렇게 한꺼번에 새콤달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젤리 같은 거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저런짜리 한테 지금 5줄밖에 안 주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못 끊고 있다가, 400원으로 올랐을 때 드디어 끊었어요. 지금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400원으로 올랐을 때가 벌써 10년 전이야. 제가 10년 됐어요, 끊은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는데, 아무튼, 그게 100원에서 200원 올라가면 이게 100%나 올라가잖아요. 근데 1000원에서 1200원으로 하면은 20%밖에 안 올라가네, 사실은.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타내야 이게 그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를 해야 돼요. 퍼센트는. 자, 근데 요놈은 절대값을 씌워요.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가 자,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수요량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숫자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건 퍼센트로 플러스 퍼센트가 나오죠. 숫자가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오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퍼센트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수요량이 올라가요. 플러스 퍼센트가 나와요. 분모 분자 보고 서로 반대죠.
분모 근접 보고서로 반대면은 마이너스가 되죠. 네. 이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A 재화의 요거 변한 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7이에요. B 재화를 요거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예요.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자, 이 가격이 변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이 많이 변하면 우리는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성이 큰 거고 수량이 적게 변하면 탄력성이 적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 수량 변화가 어느 쪽이 더 큰 거예요? A 쪽이 더 큰 거예요? B 쪽이 더 큰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는 A 쪽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얘가 두 배만큼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숫자는 누가 더 커요? 7이 더 크잖아요. 숫자 7이 더 커요. 아니, 지금 숫자 7 없어요, 이게. 0.7. 0.7 아니고?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7. 숫자는 누가 더 크냐고 대답, 물으면 대답은? 마이너스 0.7이 더 크다 그래야 돼요. 근데 탄력성은 누가 더 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큰 이쪽이. 0.2 아니에요, 마이너스. 숫자는 얘가 더 큰데, 탄력성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자, 그러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워서 2라고 나타내고, 0.7이라고 나타내어야 숫자가 더 큰 게 탄력성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자,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늘 생각해야 돼요.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2가 된 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해요. 딱 이렇게 출제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이고 가격이 4% 올랐을 때 수요량 변화는 몇 퍼센트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가격이 4% 올랐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몇 프로 증가 감소? 이거 묻는 거예요. 일단 몇 프로예요? 8%에요. 8%. 왜냐하면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 개념이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수량이 두 배만큼 변하는 거예요. 수량이 두 배만큼. 뭐의 두 배? 가격의 두 배만큼 수량이 변해요. 근데 가격이 4% 변했으니까 수량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4, 2, 8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네. 크기 자체는 뭐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돼요. 4%의 두 배만큼 변하니까. 맞잖아요. 탄력성 개념이 요 숫자만큼의 배수로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량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많이 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은 수량 변화는 그 사이즈는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해야 돼요. 방향. 방향은 8% 위로 아래로. 아래로라는 거예요, 아래로.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 시험 답이었어요. 8% 감소가. 요런 것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유가 얘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무슨 재화예요? 정상재죠. 네,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정상재의 어떤 재요? 정상재. 이것도 정상재죠. 방향이 같은 거예요, 방향이. 방향이 같은 거는 분모 분자 부호가 같단 말이에요.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은 이거는 정상재예요. 그때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든 플러스 분의 플러스든 양수죠, 양수. 양수가 되면은 이거는 정상재가 되는 정상재. 근데 열등재는 이게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게 반대로 나타나면은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나 모두 다 0보다 작게 돼요. 그럼 뭐예요? 열등재. 자, 그러니까 앞에서 이 같은 방향 비례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은 반비례 음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절대값을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요 요놈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아까 배각이 있죠.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자 여기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는 여기 방향과 여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양수 자 양수죠. 그래서 0보다 크면은 대체재, 0보다 작으면 관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이론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에서만 이제 예, 방금처럼 이렇게 숫자를 줬을 때 예, 그게 이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 탄력성이 0.3이다. 그랬을 때 소득이 5% 증가한다. 그럼 수요량은 몇 프로 변할까요? 0.3이고 5% 하면은 1.5% 0.5이기 때문에 0.5 곱하기 5%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에 0.3 대 5 곱하기 0.3에서 1.5% 변하는데 1.5% 위로 아래로 좀 전에 0.3이라고 그랬잖아요. 0.3이면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잖아요. 0.3. 0.3이면 양수잖아요. 그럼 무슨 재? 정상재죠. 네, 정상재니까 소득이 5% 증가한다 그랬죠. 정상재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요량은 1.5% 증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계산 문제는 그렇게만 하면 돼요. 0을 기준으로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 0.3은 여기 있으니까요. 마이너스는 반드시 마이너스를 붙여야죠. 자, 예. 이제 우리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요거예요. 가격 탄력성은 더 들어가요. 지금 종류를 한 거예요. 종류에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는 정상재, 역등재, 대체재, 보완재, 요것만 이제 구별하면 되고, 요게 이제 더 들어온 게 여기 응용이에요. 예, 응용에서 요 이제 가격 탄력성이 이제 더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종류는 25쪽에 그 위에 있는 바로 1번, 예, 도표고요. 그 밑에 이제 그래프가 있죠. 탄력성과 그래프. 자, 요거는 이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종류는 됐고요. 종류는 됐어요. 가격 탄력성만 이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엡실론 P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엡실론 P 여기 탄력성을 이게 1인 것을 다음이 탄력적이라 그래요.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라 하고 이제 1보다 작다 못해서 아예 0이 돼버리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크다 크다가 이게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완전 탄력적 그래요. 자, 이렇게. 그럼 저 여기 탄력 구간과 비탄력 구간은 요 사이사이죠. 비탄력은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구간이고요. 탄력 구간은 무한대보다는 작고 1보다는 큰 게 탄력 구간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내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더 가파른 게 있고 완만한 게 있으면 더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가 더 작습니다. 이게 가격이 상하로 움직이는 거고요. 수량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요 변화폭이 작죠? 네, 이게 이제 탄력성 개념이에요. 그래서 A가 더 비탄력적, B가 더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수요 곡선이 점점 더 가팔라져서 아예 수직이 돼버리면 수량 변화가 전혀 없어요. 수량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여기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수량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0%, 수량 변화 0%, 0이에요. 분자가 0인 거죠.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 변화율 나누기. 가격 변화율 하잖아요. 이게 이 탄력성이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라는 얘기예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무한대밖에 없어요.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량 변화율이 0인 거예요. 여기 0이라는 것은.
아무튼 이게 이제 완전 비탄력제인 거고, 탄력성이 몇이에요? 0이고, 수지, 이거 다 함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문제 나올 때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제인 경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머릿속에 수직을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완전 탄력제인 거예요. 완전 탄력제인 것은 탄력성이 무한대이죠.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 비탄력 하다가 완전 비탄력,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탄력 탄력 하다가 수평이 되면은 완전 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도 더 가파르면 뭐고요? 더 비탄력, 완만하면 더 탄력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공급 곡선도 수평이면은 완전 탄력, 수직이면은 완전 비탄력. 그럼 이제 굳이 함께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갈수록 비탄력, 이렇게 갈수록 탄력. 수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갈수록 탄력, 이렇게 갈수록 비탄력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만 하는 거고요. 그 넘어가시면은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 있어요. 이제 요거를 해야 되고, 26쪽에 탄력성과 균형 이동. 자, 이게 첫 번째 응용이에요. 탄력성과 균형 이동. 근데 조금 전에 균형 이동 공부했잖아요. 1, 2, 3, 4, 5, 6, 7, 8. 균형 이동 생각하면 1, 2, 3, 4, 5, 6, 7, 8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 2, 3, 4, 5, 6, 7, 8을 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은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공급이 수평이에요. 자, 수요가 증가해볼까요? 수요 곡선 오른쪽에 그려볼까요? 수요가 증가했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이때는 수요가 감소해도 가격이 변화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수요가 수평해보고, 수요가 수평일 때 공급이 변해져 이제.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죠. 그럼 균형량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통 일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이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뭐에 변화가 없다. 균형 가격에 변화가 없다가.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수직으로 그리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수요가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세로 그리든 왼쪽에 세로 그리든 뭐의 변화가 없어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공급이 수직인 상황이잖아요. 수요가 수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이때는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알아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공급 곡선은 어느 하나를 예외적인 그래프를 그리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했는데 공급도 완전 비탄력 그리면 안 되잖아요. 수요가 완전 비탄력인데 공급을 완전 탄력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럴 때는 공급이 증가하든 공급이 감소하든 이 말이에요. 공급을 오른쪽에 그리든 왼쪽에 그리든 거리랑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한꺼번에 정리하면 어떡해요? 어느 하나가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이 변화가 없고, 어느 하나가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요가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면 한 머릿속에 수직을 그려야 돼요. 그죠? 수직을 그린 순간 그 밑에 표현에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가 나와야 돼요. 균형량의 변화가 없다가 있어야 그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가 나온다든가 균형량이 증가한다거나 균형량이 감소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걸 파악하고 들어가는 거죠.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은 어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 밑에 지문에 균형 가격의 변화가 없다는 게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그걸 알고 들어가면 훨씬 읽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됐나요? 할만하죠 이거는. 이건 덜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이제 할게 가장 어려워요. 이게 가장 어려운데
이게 탄력성 개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뭐의 변화 크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고. 예, 어떤 게 더 비탄력적이에요? A가 더 비탄력적이죠. B가 더 탄력적이에요. 자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그랬죠?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데 자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이에요. 자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합니다. A를 따라서도 하락하고 B를 따라서도 하락하죠. 하락해요. 다 하락합니다. 수요 곡선을 우회행한 걸 그렸기 때문에 하락은 하는데 누가 더 많이 하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A를 따라 더 많이 하락해요. B를 따라 더 많이 하락해요. A를 따라 더 많이 하락하죠. 우린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화마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 중에 어떤 재화는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그냥 하락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폭락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하락하는 거는 신문의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폭락하면 이제 기사거리가 돼요. 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폭등을 하면 그게 무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는 굉장히 중요한 재화들은 우리가 늘 관심 대상이거든요. 원래 지금 양파 가격이 많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다들 살림 안 하십니까? 양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감자가 엄청 올랐죠? 감자는 안 해, 감자는. 자, 보세요. 양파 원래 그냥 다 갈아엎어요. 인건비가 안 나와요. 수확해가지고 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갈아엎어요. 자, 이게 풍작이에요, 풍작.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풍작이 되면 가격이 그냥 하락이 아니라 폭락이에요, 폭락. 폭락한다고요. 또 지금 감자 작황이 안 좋으니까 공급이 감소하니까 그냥 상승이 아니라 폭등한다고요. 자, 우리가 먹는 식품은 A 성격이에요, B 성격이에요. A 성격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우리가 먹는 식품, 필수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는 이 말이에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는 가격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가격은 상하 음식이니까 수량 변화가 적게 된다는 얘기는 가파르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가격이 폭락하는가 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어주면은 소비가 되니까 덜 하락해요. 소비가 되니까.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더 소비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양파 좋아해요. 양파 좋아한다 해서 이걸 주식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먹는 거지. 예, 또는 뭐 양파를 조금은 더 짜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하는 거예요, 폭락. 더 많이 소비를 해줘야 덜 하락하는 거예요. 소비를 안 해주니까 이게 가격이 폭락하는 거죠. 또. 폭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올라가면 안 먹은 것만이지. 안 먹으면은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먹을 수가 있냐고.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먹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카레 하는데 감자 안 들어갈 수 있나요? 카레 먹고 싶은데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은 넣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먹긴 먹어야 돼요. 저 감자 엄청 좋아해요. 감자로 만들면 다 좋아해요. 막걸리도 좋아하는 데다가 감자를 좋아하니까 제가 이 한 해는 와이프 영국가 있을 때는 20kg를 혼자 감자 갈아가지고 감자전으로 다 먹었어요. 제가 감자전은 잘해요. 감자전은 이제 저기 뭐냐 갈아가지고 생감자 갈면 이렇게 물이 좀 뜨잖아요. 그 물을 버리고 밀가루 하나 섞지 않고 밀가루 섞지 말아야 맛있죠. 밀가루 섞으면 밀가루 맛 때문에 맛이 없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양파 채쳐 이렇게 다지고 양파 다져놓고 다음에 저기 땡초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애호박 다져놓고 당근 같은 거 다져놓고 이렇게 세 개만 다져놓어도 괜찮아요. 세 개만 다져놓어도 이게 맛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밀가루 안 넣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념장이 이 하이라이트예요. 양념장 1대2대 4로 해가지고 1대2대 4고 이 식초 조선간장 외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양념 해서 또 양념 양념해서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떠뜨리고 이렇게 하면 맛이 기가 막힌다. 아무튼 침 넘어가는 것 같아. 제가 진짜 감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감자를 농사 지으려면 옛날에는 그 이 패비로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거기 이제 똥거름도 많이 해야 돼요. 감자 농사 지을 때는. 근데 이게 그 퇴비 냄새, 그 냄새도 좋았으니까. 감자 밭에 뿌리는 거름 냄새도 좋아할 정도로.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감자가루를 어떻게 얻는지 아십니까? 감자가루 얻을 때, 전분. 그러니까 공업용으로 이렇게, 우리 마트에 파는 거 말고, 섞여서 감자가루 만들어요. 섞여서. 감자가루는 섞여서 만들어요. 섞이면은 감자 이제 물에 담가서 섞이면 껍질은 다 뜨고요. 예, 다 녹말 전분은 가라앉아요. 예, 가라앉으면 이제 그 가라앉힌 후에 물을 버리는 거예요. 물을 버리고 다시 새물을 넣어서 휘휘 쪄서 잡티 같은 게 이제 위로 뜨게 거무튀튀한 거 뜨게 다 몇 번을 우려내 이렇게 몇 번을 해서 잡티 같은 걸 다 우려낸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라앉힌 거는 이렇게 약간 그 상태에서 말리면 꾸덕꾸덕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떼가지고 이렇게 굳어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쪼개야 되죠. 이렇게 쪼개서 음지에 말려야 돼요. 음지로 말리면 이제 바짝 마르면 이게 까딱해지잖아요. 까칠까칠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이제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굳어 있으니까 이게 뭉쳐 있으니까 이러면은 뽀드득뽀드득하면서 이게 이렇게 가루가 채치면은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럼 채에 걸러지는 걸 다시 또 지금 감자 가루 만드는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가 먹는 식품은 가격이 우리가 먹는 식품은 공급 증가 공급 감소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나 폭등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걸 잘 생각하시라. 우리가 먹는 식품은 굉장히 비탄력적인 재화예요. 그럼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 변화가 어떻다? 크다. 더 뭐보다 탄력적인 재화보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해요. 비가 더를 기억하는 비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우리가 먹는 식품 이런 비탄력적인 재화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이 더 하락하고요. 공급이 감소할 때 가격이 더 상승하고 가격이 더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자, 이거는 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경우도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해요. 그럼 결국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마찬가지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든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할 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내려갈 때도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는 거죠. 네, 결국 비가 될 거거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어떻다? 더 많이 변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27페이지 얘기죠. 자, 27페이지 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 있죠. 자, 이 탄력성과 판매 수입은 자, 지난 수량까지 지금 했었던 거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한 가운데에서 수요를 할 때 요 가격에 이만큼 수요를 하면은 지출액이 이만큼이죠. 예를 들어 20원에 30개를 수요한다. 그러면 20원에 30개를 수요하면은 얼마 줘야 돼요? 600원을 줘야 되죠. 요게 소비자의 지출액인데 요 소비자의 지출액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고요. 요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되는 임대 수입. 자, 근데 여기 위에 가격이 30원일 때는 요 한 가운데 오면은 이게 15개. 가격이 30원일 때는 15개. 얼마요? 450원이에요. 30원 곱하기 15개 하면은.
자, 금액이 더 적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넓이가 더 적죠? 네, 요거는 30원일 때 지출하는 금액이 20원일 때 지출하는 금액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판매 수입이 더 작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10원일 때 한가운데, 여기 한가운데, 이쪽 한가운데, 여기 60원이라 치고, 여기가 45가 되겠죠. 10원일 때는 45개. 어떻습니까? 예, 450이죠. 넓이가 더 적죠? 이거보다 더 적죠? 예, 사실은 이 우하향하는 이 직선의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한가운데가 넓이가 제일 넓게 나와요. 그 넓이가 제일 넓게 나온다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 판매 수입이 제일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나머지는 얘보다는 다 적어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점점 작아지죠. 이쪽으로 갈수록 넓이가 점점 작아지죠. 자, 그러니까 이쪽을 향해서 가야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넓이가 넓어진다는 게 판매 수입, 임대 수입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는 가격이 낮아져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판매 수입이 증가하잖아요.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여기서는 가격이 내려와야 돼요. 그 이유는, 여기서는 보시면, 가격은 10원 내렸다는 얘기는, 30원에서 10원 내렸다는 얘기는, 3분의 1 내린 거거든요. 가격은 3분의 1 내렸는데, 가격은 33% 변했는데, 이 말이에요. 수요량은 15개에서 30개로, 얼마 늘었어요, 수요량은? 100% 늘었어요, 100%. 줄어든 건 얼마 안 되는데, 늘어난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액이 늘어난 거예요. 이 영향 때문에. 근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몇 프로 올랐어요? 가격이 100% 올랐어요, 100%. 10원에서 20원이니까 가격은 100% 올랐는데 수요량은 33% 15개니까 45에 15개 수요량은 33% 줄었죠. 줄어든 영향보다는 뭐의 영향이 큰 거예요? 커진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커진 영향으로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가격이 영향이 더 크게 미치고 가격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여기는 수요량 전압 영향을 더 크게 미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탄력성은 어느 쪽을 보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쪽 보고 탄력성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탄력성이 큰 거예요, 지금. 가격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이 크니까. 여기는 탄력성이 수량이 얼마 안 되었죠? 탄력성이 작은 거예요. 수량이 얼마 안 되었어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탄력성이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야 돼요. 그래요. 가격 올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탄력성이 클 때는 가격을 내려야 이제 수요량이 크게 올라가서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구간은 탄력적인 구간이란 얘기예요. 탄력 구간. 이 구간은 비탄력 구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하고요? 낮추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이 그래프를 잘 생각해도 돼요. 지금 한가운데가 제일 넓이가 넓으니까 여기가 다 단일 1이거든요. 여기가 탄력성이 작을수록 예, 이 가격이 낮아질수록 탄력성도 작아서 여기가 탄력성이 0이에요. 여기는 탄력성이 무한대요. 이 경제학에서는 이 각각의 점의 탄력성 크기를 이렇게 계산해요. 요 점의 탄력성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분모분의 분자. 요 점의 탄력성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요 길이는 한가운데는 같으니까 1이 되는 1. 요점의 탄력성은 요 길이분의 요 길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분모가 더 길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분모가 더 길기 때문에 밑에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여기는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게 기출문제에서 이거를 물었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경제학의 얘기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에는 각각의 점에서 탄력성의 크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각각의 점에서 탄력성의 크기가 다 다르죠. 이게 분모 분자가 다르니까. 그게 정답으로 나왔어요. 옳은 지문으로. 옳은 걸 찾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할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경시학 내용이니까. 아무튼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여기가 0이 되는 이유는 분모는 전부 다잖아요. 분자가 0이에요. 여기는 분모가 0이고 분자가 이만큼이잖아요. 수학에서 분모 0인 건 무한대로 무한대. 0분의 이렇게 하는 건 무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점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가격 수준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이 위는 탄력 구간이다. 아래는 비탄력 구간이다. 탄력 구간에서는 어떻게? 가격을 낮추고요.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단위탄력적인 거 있죠. 단위탄력적일 때에는 그 넓이가 항상 같아요. 넓이가 항상 같아서 가격을 올리든 가격을 낮추든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주의할 게 있고요. 지금 요거는 가격에서 이제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을 하는 거 있었잖아요. 탄력성과 균형 이동에서는 기억해야 될 게 비가다예요, 비가다. 탄력성과 균형 이동에서는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극단적인 게 수직일 때죠. 수직이면은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균형량은 변하지 않고. 수평일 때는 균형량만 변하도 가격이 변하지 않고, 그 균형 이동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임대료 수입에서는 수단이 1보다 크면은 가격을 낮추고, 수단이 1보다 작으면 가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 수입 증가시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은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고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수탄 크기 결정 요인은 지금까지 계속 했어요. 이게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대체재가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대체재가 많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아요. 그럼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그 재화를 수요하지 않고 다른 거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재화의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없으면 어떻게? 그거 써야 되잖아요. 그거 써야 된다는 게 그 재화의 수요량을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탄력성이 작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많다라는 게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고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앞으로 한 달 동안 변하는 양하고 앞으로 1년 동안 변하는 양, 시간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어떻게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성은 커지고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가격 올라가면은 그게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만 원은 내가 만약에 먹는 데 쓴다. 근데 10% 올랐다. 그럼 100만 원 소비하는데 10% 올라면은 얼마를 더 지출해야 돼요? 예전만큼 다 소비하면은 10만 원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에 많은 만큼 쓰는 품목이 있어요. 만 원. 한 달에 만 원 쓰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10% 올라가면은 천 원 더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예전처럼 소비를 해도 천 원만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나 되는 100만 원이나 되는 거는 예전처럼 소비해버리면 10만 원을 더 써야 되는데 그 용돈 10만 원을 어디선가 또 마련해봐야 되는데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런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 가격이 올랐을 때에는 수요량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전처럼 소비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 조금 전에 봤듯이 좀 전에 탄력성 할 때 저 위는 뭐라고 했어요? 위는 탄력성이 크고 아래는 탄력성이 작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시장을 세분할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하고 같아요. 다양해진다는 거하고 같아요. 다음에 용도가 다양, 이것도 마찬가지죠. 용도가 다양해질수록 탄력성이 커져. 뭐 사치재일수록 탄력성이 커지고요. 이런 식으로. 다음에 신수탄, 중공탄 하면 되고요. 이건 이제 요거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동시에 봤을 때 신수탄은 신규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 중공탄은 중고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규주택의 공급을 생각해 보세요. 신규주택의 공급은 새로 지어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수요는 뭐 돈만 들고 오면 되니까 굉장히 탄력적이죠. 근데 중고주택은 공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집 팔려고 할 때는 전화 한 통하면 팔아요. 내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놓는 거. 시장에 내놓는 거 공급이죠. 중고주택 공급은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신수탄, 중공탄. 다음에 이제 공탄 크기 결정 요인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이 고려하는 기간이 뭐 다른 표현은 관찰하는 기간이다 할 수도 있어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생산되는 거, 앞으로 1년 동안 생산되는 거, 기간을 많이 줄수록 탄력성은 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용도 전환이 용이에요. 다른 용도로 바꾸기가 쉬워.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뭐예요? 그것도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제한하는 법규가 많으면은 쉽게 늘릴 수가 없죠. 탄력성은 어떻게 해요? 작아져요. 그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요게 길수록이에요. 요건 탄력성이 작아져요. 무슨 소리냐면 1년 동안 생산하는 거요. 1년 동안 생산하는데 생산하는데 1개월이 소요돼요. 그러면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2개를 만들 수 있죠. 생산하는데 2개월이 소요가 돼요. 몇 개 만들어요? 6개 만들죠. 생산하는데 석 달이 걸려요. 몇 개 만들어요? 4개밖에 못 만들어요. 1년 동안 생산할 때. 물론 이 기간이 길어지면 더 만들 수 있죠. 2년 동안 생산하면 이거 다 더 만들 수 있잖아요. 더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에요.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지는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갈수록 자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은 자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써야 되는데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많이 만들어 내놓을 수가 없죠.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만큼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28쪽, 29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자꾸 질문해요. 이거 긴데 왜 탄력성이 커지지 않냐? 길다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봐요, 이거. 자, 이렇게 하고요. 남아 있는 것은 경기변동 남아 있죠. 자, 이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